자, 그러면 SK증권의 김용 이사님 모시고 네. 아, 진짜 이제 반도체 얘기 오늘 다 정리 오늘 좀 끝내자. 예, 오늘 좀 끝냈으면 끝내자. 좋겠어요. 예, 더 이상은 네. 없습니다. 자, 김용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뭐 아마 뭐 지난달에 뭐 기대는 뭐 외인이 들어온다. 뭐 아마 뭐 왕이 귀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참 좋은 얘기들도 많이 돌리기도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있고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귀환이 아니라 귀환 갔어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표현들이 요즘 좀 은근히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네. 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뭐 제가 업황도 곧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일단 지금 좀 매크로 이슈적인 측면도 좀 같이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아주 간만에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미국 정부가 뭐 서포트해주지 않을까 등등해서 굉장히 좀 사실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올라가느냐? 마이크론이 96불부터 지금 70불까지 빠져 있습니다. 같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업황 자체도 뭐 꼭 한국이라서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안 좋게 보는구나. 그럼 왜 안 좋게 볼까가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번에는 마이크론보다 더 매력적일까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환율이 뭐 아주 길게 보지 않더라도 1100원 완전 극초반 뭐 1106원 이런 거에서 얼마 전에 거의 1180원까지 거의 갔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지금 거의 7% 이상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실적은 안 봐도 뭐 무조건 서프라이즈죠. 네, 왜냐면 환율이 1,100원 그렇죠. 하다가 1,180원까지 갔으면 워낙 텀으로 하면 무조건 서프라이즈 나. 그러니까 이제 10원 정도 차이의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750에서 800억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한 40원, 50원만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막 4,000억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벌써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들이 지금 벌써 1,170원이나 80원 잡아놓고 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120원 뭐 지난번에 이제 1122원인가 이제 그런 식이었으니까 막 40원 50원이면은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잘 나온다. 첫 번째가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달러로 이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싸졌죠. 많이 싸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격은 워낙 빠졌으니까 가격은 내렸고 원화는 또 빠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이게 한국 시장이 싫어서일까? 아니면 매크로적인 이유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효과가 길 것인가 짧을 것인가를 한번 보실 텐데 일단 오늘 설명하는 내용 중에 지금은 떨어진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래요. 되니까 네. 아무래도 듣기에 조금 불편한 느낌도 좀 드실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크로 얘기부터 조금 드리면요. 네. 이게 결국은 이 델타 변이 관련된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랑 인플레랑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매크로부터 한번 보시면 수요는 좋았어요. 지난 2년간 사실은 진짜 온라인 더하기 언택트 이코노미로 간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죠. 뭐 우리가 출근 못해. 그럼 이제 뭐 하냐. 집에서 이제 재택 시스템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더라. 막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 막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늘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자기 돈 쓰기보다는 클라우드 기업 통해서 뭐 아무래도 증설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수요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공급이 딸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델타 변이가 끝난다 아니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오는데 원래 이제 그 코로나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막 풀었어요. 열심히 풀었고 그래갖고 지금 회복되는 줄 알고 야 이제 어떻게 조정하지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회복이 빨리 될 거냐 안 될 거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묘하게 지금 겹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이제 거주비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렌트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처분 중에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그 소득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주거 간헐비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네.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도 뭐 IT를 계속 이제 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딴 데 쓸 돈이 없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워낙 많이 샀는데 금년도도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근데
지난해 금년도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3년간이 계속 호황일 거냐 얘기가 묘하게 겹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델타 변이 얘기가 언제부터 세졌냐면 이제 7월부터 얘기가 아주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는 또 문을 닫는 데가 또 많아졌는데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MLCC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셧다운돼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작년에 겪었었고 올해 초에 겪었었던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동남아가 좀 심각하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변이가. 얘기가 또 공급망에서 이번에는 또 동북아시아보다는 사실 일본은 심해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도 일본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 도요다도 지금 뭐 엄청 감산한다고. 근데 이제 또 MLCC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또 뭐 물건 만드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MLCC 쇼티지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비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소득을 IT에 쓸 수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소비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겹치면서 공급망 얘기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망들이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뭐 일부 이제 왜사긴 하지만 9% 성장으로 얘기한 데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막 5.5%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를 나쁘게 보니까 네. 우리가 그걸 증명할 길은 없지만 하반기 IT 수요가 나쁘다라 그러면은 이게 묘하게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겨울이 온다는 거죠. 요즘 보고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또 많이 그 이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던 이제 윈터 이스 커밍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럼 이게 정말 길고 추운 겨울이냐 아니면 생각보다 짧고 마일드한 겨울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별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 PC는 어떨 거야 노트북은 어떨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망의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해와 금년이 이렇게 좋았는데 내년에 이렇게까지 좋을까라는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느 정도 좋았다는 건데 일단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하고 20년에 -8% -10% 정도로 역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년에는 마이너스 한 2% 정도밖에 이제 감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모니터 수요나 이런 것도 좋았겠죠. 왜냐면 쭉 떨어지다가 오히려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데스크탑 PC 그래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누가 가져갔느냐? 노트북이 지난해 성장률이 24%예요. 네네. 근데 금년에도 14% 나올 것 같아요. 성장이. 그러니까 2019년에 한 1억 6,500만 대 정도 이제 팔았었는데 네. 금년도에 세게 보는 데에서는 2억 3,800만 대, 거의 2억 4천만 대, 2년 만에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주 나쁘다는 거 아닌데 네. 20년하고 21년도에 한 중간 정도 팔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제 한 2억 2천만 대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뭐냐면 TV예요. 20년 만에 초호황이 왔었는데 네. 이 상태에서 내년까지 좋겠느냐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좋겠느냐가 갑자기 8월 9월에 좋을까로 바뀐 거죠. 델타가 세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패닉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 이제 지금이라고. 아니, 델타가 거죠. 세진다는 건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더 연장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살 사람들은 사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지금 네. 보면은 3분기가 성수기고 4분기부터가 이제 4분기 후반부터가 이제 좀 비수기로 접어들게 될 텐데 네. 그게 3분기 후반부터 효과가 벌써 없어진다고 하면 그럼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칩메이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지금 디램 재고가 없어요. 없는 게 분명한데 재고 네 재고가 없어요. 디램 재고가 없어요. 근데 수요처들은 지금 보면 이제 안정적인 재고 수급을 넘어서 안전 재고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유사시에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그쪽은 한 7주 8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재고가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갑자기 안 사지 않겠냐. 이제 지금 생산할 게 없으니까. 그 혹시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다 쓰시는지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전부 다 이제 다 좋은 것만 쓰면 네. 어쩌면 이제 모두들 뭘 놓쳐갖고 다 좋게 쓸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리포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안 좋은 리포트도 분명히 다 비교해서 보실 텐데 네.
얘 보고도 아 얘 말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체크를 당연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얘 말은 이건 틀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좋게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안 좋게 쓰신 거와 달리 좋게 보셨던 부분은 뭡니까? 예를 들면 그 안 좋았던 리포트들 보면 뭐 그런 방금 얘기하신 노트북 수요라든지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뭐 DRAM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예측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넘어서는 좋아질 거라고 보셨던 거는 혹시 뭐 근데 어떤 이제 금년도에 사실 가장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네.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그 인텔의 CPU가 새로 나온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인텔의 일이었거든요. CPU가 새로 나온다. 인텔의 CPU는 매년 새로 나오죠. 사실 네. 매년 새로 나오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 그 DRAM도 이제 세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DDR4. 네네네. 그런데 네네. 이게 DDR5로 넘어간다.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이 준 게 뭐 인텔 뭐 AMD만도 못하고 뭐 맛이 가지 않았느냐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맞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에 서버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77.5%로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죠. 전에는 거의 다 하다가. 아, 그럼에도 점유율은 거의 한 4분의 3 이상 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번에 CPU가 바로 최초로 DDR5를 사용하는 CPU였어요. 이번에 나오는 게 네. 네. 세대가 근데, 바뀌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대가 바뀌면 뭔가 느낌은 중요한 느낌이 들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를 기대한 거죠.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야 드디어 일단 새로운 DRAM을 지원하는 새로운 CPU가 나오니까 당연히 많이 바꿀 거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텔도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 수요가 이제 있을 거야.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급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DDR4만 그동안 이제 주구장창 몇 년을 만들다가 네. DDR5로 하면은 처음 만드니까 당연히 처음에 생산 수율은 떨어지겠죠. 불량품이 네, 많이 네,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의 차질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DDR4 대비해서 DDR5가 좀 칩 사이즈가 조금 커져야 되는 게 있는 게 에러가 이제 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이제 칩에 붙어서 네. 뭐 고장하게 표현하면 칩의 오버헤드가 커진다. 뭐 그게 그냥 칩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네. 100개 만들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갑자기 한 82, 3개 정도로 아.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서버의 수요는 새로 생기고 네. 그다음에 공급은 줄어드니까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이게 마침 또 하필이면 지난달에 네.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금년 4분기에 보여주고 뭐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마 금년 뭐 11월이나 12월쯤 보게 되고 내년 1분기에 양산일 거야라고들 추측을 했는데요. 그게 내년 1분기에 보여주고 내년 2분기에 양산하는 걸로 스케줄이 바뀌어버렸어요. 7월 달에?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해 바꾼다고 했었던 서버 쪽의 수요는 언제로 밀릴 거냐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새로운 CPU가 나올 때까지.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년에 DDR5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수율도 떨어질 거고 나오는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개수도 떨어지니까 공급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참고로 DDR4는 수율이 골든 수율입니다. DDR4는 최고예요 지금. 그냥 뭐 이제 불량품 없이 쫙 나오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 금년도에 DRAM 밑그로스 얼마 나올 것 같으냐. 뭐 작년 말에 봤을 때만 해도 뭐 17% 18% 뭐 이 정도 봤거든요. 금년 예상치가 지금 26%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DDR5 전환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그림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PC 쪽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일단 내년에 PC는 별거 없지 않겠느냐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럼 남아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모바일은 언제 좋아지느냐, 아. 서버는 언제 좋아지느냐죠. 네. 근데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금년, 내년 봤을 때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올해 많이 올라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난해가 마이너스 13%였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네. 올해 한 6에서 7% 올라가는데 잘 보면 2019년 레벨까지 아직 못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가야지 2019년 정도 이제 판매하던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림인데 내년에 뭐 어마어마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어느 회사가
잘 되든 상관은 없죠. 전체 시장이 그렇다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죠. 예. 시장별로 봤을 때는 화웨이가 많이 죽어서 사실은 뭐 샤오미나 애플이나 이런 데가 반사수에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도에 왜 모바일이 보면 상반기에 조금 모바일 디램 갖고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은 일단 중국이나 이제 이런 시장에서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더하기 화웨이의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중국에서 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그 두 회사가 너무 달라요. 화웨이는 오버스펙의 화신. 그래서 와 진짜 메모리도 많이 쓰고 정말 뭐 새로운 거 많이 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디램 채용도 많고 막 갤럭시 시리즈 S 시리즈에 막 12GB 디램 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화웨이가 사라지면서 오버스펙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8GB로 일단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디램 콘텐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전 모델보다 줄었어요? 네, 8GB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 12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8GB. 아, 그래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이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애플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가 줄어든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채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채웠느냐? 사실은 다 애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애플은 몇 기가바이트 쓰냐면 거긴 스타트가 4GB니까 화웨이가 없어져 있는 거에 대한 영향이 사실 금년 상반기에 제법 많았는데 근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좋아지는 타이밍이에요. 네네. 왜 좋아지냐 하면 1분기는 주로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열심히 만들죠. 네. 근데 애플은 반대로 한참 줄일 때죠. 네, 왜냐하면 주로 신제품 나오는 게 3분기에 나오고 9월 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4분기까지 열심히 만들다가 1분기에는 이제 줄어들어요. 네네. 1분기, 2분기가. 네. 삼성전자도 1분기에 열심히 만들면 2분기는 1분기보다 줄어들죠. 근데 3분기는 삼성전자도 신제품이 나오고 네. 애플도 신제품이 그때 딱 나오는 때니까 늘어나는데 네. 이게 생산 휴대폰 생산 기준으로 보면은 7, 8, 9, 10 약간 10일 떨어지고 12는 이제 다시 이제 연말 되면서 떨어지니까 네네네. 생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모멘텀은 이 부품 기준으로는 보통 뭐 6월 달이나 이때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좀 더 앞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도 약간 먼저 오는 거고 네네네. 판매는 이제 그러니까 7월부터 올라가면 8, 9, 10월이 제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11월에 조금 떨어지고 12월에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판매 기준으로는 9월, 10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4분기가 판매량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4분기가 제일 많은데 네. 모멘텀은 사실은 2분기 말 이제 3분기 초가 쫙 네.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특별한 이 수요 모멘텀이 없다라 그러면 네. 여기는 사이클이죠.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8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단기로는 피크가 되는 거죠. 단기로는 모바일 디램이. 8월에서 10월까지가 제일 좋은 그림. 지금 피크는 피크예요, 근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바일 네. 디램 수요적으로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를 생각해보면 그때가 네. 애플이 생산이 확 줄어들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지금 마침 이게 뭐 금년 4분기나 이때 좀 보여주고 내년 1분기에 뭐 이 사파이어 래피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인텔의 그 서버용 CPU를. 네. 근데 그게 나와준다라 그러면 이제 막 기대감이 충만할 텐데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게 내년 3월쯤 보여주고 4월쯤 양산하지 않겠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2분기에 볼륨 사이즈로 램프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대량 양산이 그럼 2분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는 서버를 신규로 사기보다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가 되니까 네. 이게 묘하게 딱 뭐 PC에서 특별한 게 없는 가운데 모바일이 좀 내려가는 딱 비수기. 거기에다가 서버도 지금 기대가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1분기는 대기 수요가 높을 거라고 보니까 다들 걱정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12월 말에서 3월 달까지가 딱 걱정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되고 또 뭐 델타 변이가 어쩌고 하니까 지금은 좀 무서워서 좀 더 선반영이 되는 게 있고 지금 그리고 금리 세게는 못 올리거든요. 네. 세게는 못 올리는데 네.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 아니었으면 더 사실 액션을 들어가서 올리고 싶었겠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쉽게 못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인플레는 일단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테퍼링 이야기를 세게 해주는 것이 테이퍼링. 지당한 얘기죠. 일단 입으로라도 세게 하고 네. 한
뭐 예를 들어 한 2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올린다. 뭐 1년에 걸쳐서 두 번 정도 올린다.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사실 내년도 이제 2, 3분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금리 올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산 매입 축소하는 테퍼링 들어가야 되니까 불안한 심리에 뭐 아프가니스탄도 전환이 나고 있는데 이러니까 계속 불안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테크주들을 좀 많이 좀 줄이는 경향이 있고 게다가 테퍼링 얘기가 나오면 네. 신흥 시장이 조금 더 걱정이 되니까 이쪽을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 봐도 실적은 잘 나오겠죠. 환율이 네. 있는데 근데 거꾸로 왜 환율이 이런데라고 하면 삼성전자 팔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신흥 시장에 네. 대해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는 시점이니까 네. 사실은 이게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앞당겨지고 세게 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버는 스케줄이 좀 밀렸고 스마트폰은 램 덜 쓰는 애들이 자꾸 많이 팔리고 있고 PC 노트북은 더 이상 뭐 팔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수요 줄어든 거에 이게 수요가 예상보다 안 나온 거에 대한 이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네. 이제 이 다음에는 뭐를 봐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PC는 일단 별거 없다고 가정을 하시죠. 일단 별거 없다라고 보고. 네. 그럼 모바일은 언제 좋아질까라고 하면 결국 그 삼성전자와 애플이 결국 둘 다 많이 만드는 때는 사이클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2분기 후반에서 3분기로 올 때는 기계적으로 그냥 사이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내년 2분기 말 3분기 초 뭐 네, 그냥 금년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지난해하고 똑같고. 그래서 네. 그건 똑같이 되는 그림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사파이어 래피지라고 하는 인텔의 CPU가 막 1년 2년이 딜레이가 되면은 사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CPU는 네. 내년 나온다. 매년 나오는데 내년에 안 나오겠느냐?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나온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뭐 4월부터 양산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분량이 줄어들고 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5월, 6월 정도 되는 그림이 될 테니까 그때 메모리에서도 뭐가 많이 필요해진다? 두 가지가 많이 필요해지죠. 하나가 DRAM인데 DDR5가 많이 필요해지죠. 그때. 네, 차세대. 그렇죠. 그럼 DDR5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제 공급이 좀 이제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감소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서버에 증설이 있어야지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낸드도 좋아지잖아요. DDR5는 하이닉스도 하고 마이크론도 다 똑같이 합니까?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준비를 네. 원래 금년 말부터 열심히 좀 많은 이 모멘텀이 있을 줄 알고 네, 네. 개발은 이미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 원래 양산에 돌입을 해야 되면은 이 소위 생산하는 캐파를 전환을 해야 되니까 전환하면서 놀아야 되지 수율 떨어지지 거기다가 칩 개수도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거 줄어들지 하면서 네. 그래서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골든 수율로 팍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금년도에 인더스트리의 그러니까 DRAM 인더스트리의 그 출하량이 지금 네.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한 25% 정도? 네. 많이 올라갔죠. 뭐 10분 네. 후반 아니야 이러다가. 네. 근데 금리의 수요 사실 좋아요. 한 21%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출하되는 게 지금 보면은 다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칩 메이커는 재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 빼기 21 그냥 편의상 그렇게 계산을 하면 4% 정도가 비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두 달치 정도 비는구나 되잖아요. 뭐 8, 9주 정도? 출하가 된 거랑 실제 수요랑 그게 되는군요. 재고일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주치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칩메이커가 들고 있다라 그러면 7에서 8주 정도가 수요처가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뭐 사실 쉽게 계산하면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따지면은 다르지만 편하게 계산하면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지금이 한 4주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양쪽이 네, 나눠 네. 보면 네. 아직까지는 정상 재고 범위인데 정상 재고 범위라도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게 둔화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1분기에서 2분기가 워낙 세게 올랐으니까 네. 2분기에서 3분기가 각도가 약간 이렇게 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할 때 또 이렇게 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포물선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와 묘하게 다 받쳐지는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서 상당히 큰 게 그래서
사실 제일 큰 거는 PC보다는 근데 지금 우려는 사실 PC 뭐 OEM 메이커들이 뭐 수요를 줄이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 8월하고 9월에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서버 관련된 부분이 딜레이된 게 너무나 명확하고 그럼 1분기에 뭐가 있을까인데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답답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지난해하고 금년 사실은 지난해가 더 많이 그랬지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온라인 더하기 언택트로 가면서 IT 쪽의 M&A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역대 최고치. 뭐 예를 들어볼까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340에서 360억 불 딜이거든요. 스탁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거기만 나왔느냐? AMD가 자율링스 사고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데 다들 어떤 얘기 하시죠?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00조 넘은 게 지금 거의 9년, 10년 돼가는데 지금 300조가 아직도 안 넘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출액이 50% 성장이 아직 그렇게 안 나왔어? 맞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컬하게 보시면 10년 동안? 네, 생각보다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200조 넘은 삼성전자도 몇 년 동안에 뭐 분기 실적하면 야 8조냐 7조냐 뭐 서프라이즈 나오면 12조냐 네. 요 어기에서 계속 가는군요. 그러니까 잘 보면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 좀 올라갔다가 거기 네. 아니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데 사실 계속 요 정도씩 그러니까 박스전이군요. 박스피가 네. 아니라 박스전.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박삼이야, 건 박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게 돼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인데 올해 사실 워낙 안 좋았죠. 사실은 상반기 너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매일 얘기가 나오는 게 M&A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고 네, 근데 그 네. M&A라는 게 뭐 기대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서 시너지를 낼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이 그 루머가 있었던 데가 뭐 NXP 세미컨덕터나 이제 이런 데가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참고로 이제 2014년이거든요. 아, 그 인수 얘기가? 맨 처음 나왔던 건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4년, 15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때가 삼성에서 이제 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고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이제 M&A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갖고 온다는 게. 네네네. 네, 네. 뭐 근데 이제 지금이 2021년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4년, 15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게 주가가 계속 NXP가 안 좋았었다가요.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두 배가 올라버렸죠. 아, 주가가. 네. 그러니까 사기 힘들어졌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거냐의 이유도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이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성장주 베팅을 하고 싶은 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성장주 베팅을 해야 된다는 컨셉에서는 이 매출액이 좀 닫혀 있는 그림이 좀 이 뚜껑이 닫혀 있는 그림이 좀 나오는 데다가 자꾸 자랑을 지금 현금성 자산 뭐 110조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저금리 시대에 네. 이렇게 지금 인플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 가치는 좋아 보이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M&A를 들어갔었어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성장 관점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네. 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되게 좋은데 매입 후 소각으로 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거기는 그 아까 제가 막 340에서 360억 달러까지 이렇게 옵션 관련돼서 이제 좀 이제 딜 사이즈가 다르지만 현금 들어간 건 사실 1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0조.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그러면 240에서 260억 달러는 뭐냐? 주식으로. 네, 엔비디아 주식으로 주죠. 네, 네. 왜냐하면은 ARM의 그 이제 연구자들이 M&A 된 다음에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뭐 옮겨서 다른 거 창업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딜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가 있냐면은 1차 목표, 2차 목표를 딱 잡아줬어요. ARM한테, ARM한테. 네. 1차 목표를 달성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보상 얼마, 스탁 옵션. 그 다음에 2차 목표까지 가면 추가적으로 얼마인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 주식으로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예를 들어 자사주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컨셉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라 그러면은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 건 많지만 도대체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보면은 뭐 주주 가치 재고는 한 번당 뭐 3%, 4% 이렇게씩 올라가서 매년 그렇게 해주면 고맙긴 하죠. 근데 성상주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 회계 계정 항목을 바꿔서 그게 만약에 자사주를 했는데 그게 소각이 아니라 M&A로 만약 이어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300조 허들을 돌파하게 되고 향후에 그림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가 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높아질 수가 있었겠죠. 어떤 회사 인수할 때 무조건 현금으로 돈이 없어서 꼭 저 주식 주는 게 아니고 네. 주식으로 줘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꽤 있고 사람들 묶어놓고 뭐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왜 올해를 되게 뜨겁게 달궜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게임 업체 쪽에서 이제 사람 데려오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네네네. 계속 이제 인력 스카우트 하니까 뭐 연봉 더 줘야 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돈 계속 많이 준다라고 그러면 그럼 작은 데는 어떻게 살 거야부터 시작해서 할 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동체 의식을 줘야 돼.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잘 돼야 돼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돈이 없는 작은 회사들은 스타옵션으로 더 꽂아주는 그림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가 전체한테 다 꽂아줄 수는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누군가를 인수했다라고 했을 때 시너지를 내려면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한 그러니까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인플레 얘기할 때는 네.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뭐 일반적인 채권시장에만 했을 때 뭐 많이 받아봤자 지금 뭐 1점 몇 프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에서 그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M&A 여력은 현금 보유분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삼성전자 현금 얼마 있으니까 꼭 현금 딜로 사야 되는 걸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재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그림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니 삼성전자가 그렇게 짱짱한 미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요? 라고 할 때는 단기적인 얘기로 봤을 땐 지금같이 뭐 CPU가 밀리고 델타 변이 때문에 수요가 나쁘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기저에 깔린 거는 그냥 메모리 업황 말고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게 안타깝게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기저에 있는 것은 이게 300조 넘고 400조 넘어가는 모습을 메모리 때문에 올라가는 것까지 기다리는 건 별로 싫은 거죠. 그 DDR5 관련 사람은 좀 제가 궁금한 네. 게 DDR5로 바뀌면 수율 떨어지고 공급 줄어드니까 네. 가격 더 올라간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 DDR5를 해갖고 그걸 다 하면 이제 엄청 가치가 좋을 것 같은데 새 회사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뭐 맨 처음에는 비율이 뭐 DDR5가 어쨌든 생산하던 게 있으니까 DDR5로 네. 갑자기 1월 1일부터 전부 다 DDR5 이렇게 못할 거고 네, 네. DDR5 뭐 전체 비중 중에 10% 그다음 나중에 뭐 DDR4랑 5가 뭐 한 8:2 뭐 7:3 이렇게 이제 점점 네, 네. DDR5가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럼 처음에 DDR5가 한 10% 이렇게 있을 때는 DDR5 매출 비중은 적은데 가격은 좀 더 받더라도 네. 매출 비중은 적은데 DDR4 엄청난 이 재고 좀 막 떠리로 막 팔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혹시 오지 않나? 왜냐면 이제 지난 세대 거니까. 그 말씀은 한 번쯤은 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져요. 아, 네, 그래요? DDR3에서 DDR4로 갈 때도 그런 모습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비율이 바뀔 때는 한 번 정도 미스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럼 그때는 오히려 더 좀 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아직 인재 뭐 제대로 된 출하도 안 났고 인재 하겠다는 거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 웨이퍼 업체도 그렇고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미드엔드 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네. 수요를 미리 받아놓고서 딱 그만큼씩만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설하는 것도 이제 수요 없으면 안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슈퍼 값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이게 막 아무리 뭐 장비를 때려 넣어서 설비 증설하고 싶어도 웨이퍼가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답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고객들한테 갖고 와 봐라. 네네. 그래서 타당하면 그때 이제 새로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웨이퍼도 지금 이제
사실 그쪽이 정말로 쇼티지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막 그 콘솔리데이션이라 그러죠. 이제 업체 플레이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았었던 실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회사가 금년 말까지 인수를 마치게 되면 진짜 이제 몇 회사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로직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한테 너 몇 대 만들 거야? 웨이퍼 어디 거 쓸 거야? 그것들을 종합을 해야지 증설을 해주는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DDR5도 무조건 지금 새 회사가 막 나는 대충 이 정도 시장 전망을 해 하고 하던 시대는 사실은 옛날이고 지금 이제 그런 일은 줄어들었어요. 주문 받고. 네, 이제 주문을 받아서 가는 건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인텔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인텔 가이던스에 따라서 CPU가 나와야지 DDR5가 나가는데 그게 밀리면 답이 없는 건데 지금 네. 단기에는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윈터가 와요? 일단 그래서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는 온다 그랬잖아. 네 이제 윈터는 오죠. 왜냐하면 이제 뭐 네.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윈터. 아 지금 윈터 아니고 더 윈터 와요? 아니 지금은 업황 좋아요. 아 그러니까 업황에 네. 업황은 좋아요. 지금 업황은 좋은데. 윈터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롱 콜드 윈터냐? 숏 마일드 윈터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원래도 1분기는 뭐라고 하죠? 비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보다 이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루스해지는 그림은 1분기에 오는 것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길 거냐라고 하면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안 나올 거냐 매년 CPU 내는데 안 나올 수는 없다. 네. 사실은 인텔이 지금 좀 이미지를 구긴 게 인텔이 공정 숫자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뭐 7나노, 5나노, 4나노 이렇게 안 불러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뀐 공정 넘버링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CPU가 이제 새로 나와야 되는 게 사파이어 래피즈인데 그게 올해 나와야 되는데 내년으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공정 로드맵 발표하고 올해 게 밀렸어요. 네네. 내년 초에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3월 정도에 공개를 하고 네. 4월 정도에 지금 보면 양산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 수율이 높아지는 5월 하순 6월부터는 오히려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계속 23년도에 VR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23년도에 VR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 제가 이제 그때는 주로 애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VR이요? 네. 그게 금년도까지는 사실 굉장히 약한 게 이게 VR 제대로 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큘러스 말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데 저 좋은 VR 얘기 잠깐만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 윈터 얘기를 좀 한번 해결을 네. 하고 네. 넘어가고 싶어서 네. 윈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래 2분기 말 3분기 초에는 원래 좋고 이건 이제 매년 일어나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이제 그거 말 그거의 윈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의 윈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한 3, 4년에 한 번씩 또 반도체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겨울은 원래 오잖아요. 그쵸. 사이클 산업이니까 네. 지금 물어보는 게 겨울이 네. 오냐 네. 아니면 이상 한파가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길고 추운 게 아까 롱콜드 윈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숏앤 마일드 윈터 생각보다 짧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게 디램에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좀 빨리 온다는 거죠. 그 겨울이. 그게 빨리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그 겨울이 원래는 세 달 있다가 와야 되는데 네. 미리 왔다는 거잖아요. 일단 주가에서 먼저 온 거죠. 근데 말하면. 어떻게 짧은 윈터가 되지? 왜냐면 내년 빨리 왔으면 좀 긴 윈터 아니에요? 그 주가는 이미 사실은 벌써 6개월 뒤니까 지금 벌써 2월 거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혹은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세게 내리꽂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걱정들인데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PC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높이 가지면 안 되지만 모바일이 지금 보면은 내년 1분기가 딱 비수기로 접어드는 타이밍이고 네. 그리고 서버가 원래는 수요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다 밀렸고 거기에 DDR5가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100개 만들던 캐파에서 뭐 82, 3개 만들면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사실은 그걸로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이 모멘텀들이 내년 2분기 후반하고 3분기 초에 반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보시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 짧아요. 이제 제가 볼 땐 한 바퀴 도는 게 한 4분기에서 5분기 정도? 아. 이제 확실히 많이 짧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긴 사이클이 아니고 입에도는 좀 짧은 사이클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주가 레벨로 보면은 벌써 내년도 2월에 박살 날 거다가 이제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주가로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벌써.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22년 하반기에서 23년은 그럼 또 요 사이클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3년도는 그럼 되게 좋겠네라는 컨센서스가 딱 이미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이제 요 단기 이슈가 이제 매크로 부분 아까 뭐 신흥국이나 이런 테퍼링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언제 살까에서 지금 주로 지켜보고 있는 게 그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환 포지션을 언제 청산할 거냐에 대해서 더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 신흥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한 포지션은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아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환율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로 반전되는 순간에 네. 그 수요도 다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 부분 좀 이제 환투기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올 정도로 지금 보면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해도 이제 뭐 좀 불안했을 때 물론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1,300원 근처까지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갈 거냐?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좋고 펀더멘털은 반대로 지금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한국이. 네,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IT 수요 얘기를 근데 조금 한 번만 다시 해보면은 네. 한국이 시가총액 큰 기업들 중에 테크 하드웨어 기업이 많으니까 네. 아까 수요 어쩌고 하는 순간 사실 그쪽이 동반해서 떨어지니까 한국 쪽에 좀 아까 테크 비중이 높은 것만큼 사실은 동반해서 지수도 좀 떨어지는 그림이 네.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이제 말이 말을 낳는 거긴 한데 네. 길고 추운 겨울이 뭐 겨울 온다니까 길고 네. 추운 겨울이냐 짧고 그냥 그런 겨울이냐 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네. 짧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네. 빨리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이다. 네. 그러나 매우 추울 수도 있잖아요. 짧고 추운, 짧고 무지하게 추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실 게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이 안 좋으면 항상 나오는 루머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내년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뭐 요 스토리 나오면은 지금 그 스토리로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두가 재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처들은 아까 7, 8주 이렇게 들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서 공격적인 증설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8월이니까 내년도의 증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도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또 길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또 마음에 와닿는 게 있긴 있는 게요. DRAM보다 NAND 쪽의 이야기는 좀 그럴싸한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낸드가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익이 네.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왜 재평가가 되느냐?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176단 3 낸드를 제일 먼저 간 게 뭐 어쨌거나 마이크론이었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핵심이었죠. 아, 네. 두 번째로 간 데가 네. 하이닉스였죠. 아, 그래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176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 기술적으로는 또 그게 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176단을 먼저 가느냐 안 가느냐로만 네, 봤을 네, 땐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도시바였던 게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 요렇게 이제 같이 이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합치면 여전히 마켓 쉐어가 34% 정도 되는데 랜드에서 네. 근데 원래는 삼성전자랑 도시바가 1등을 놓고 겨루다가 여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개로 쪼개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그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가 그럼 몇 단이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도 128단이에요. 176단이 아니에요.
164단이라는 거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네. 그랬을까요? 이유는 지난해 상장에 실패해서 돈이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랜드는 지금 하이닉스도 돈 못 벌잖아요. 뭐 사실 마이크론도 랜드에서 버는 이유가 없죠. 랜드에서 돈 제대로 버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림인데 이제 이 몇 단을 쌓아요가 결국은 얼마나 원가를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그림이 상당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나빠지는 건데 금년에도 만약에 상장을 못하면 네. 그럼 내년도에 더 나빠지는 거죠. 랜드가. 네. 근데 랜드는 사실 지금도 그 공급 부족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하게 재고를 가져가자. 안정적 수급이 아니라 안전 재고를 확보하자 때문에 가져간 거지. 랜드는 지금도 공급 부족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키옥시아가 저렇게 IPO도 안 되고 또 저런 상황이면 그럼 사실은 176단을 할 수 있고 그 뒷그림이 나오는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 키옥시아나 이런 데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랜드는 좀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랜드 쪽은 네. 생각보다 어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게 그래서 지금 보면 랜드는 금년도에 키옥시아가 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반대로 여기서 장기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럼 결국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경쟁에서 뒤로 뒤처지는 그림이 쭉 되는 거잖아요. 원가 경쟁력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쪽에서는 좀 욕심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사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저러한 게 아직 내년도에 얼마 투자할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리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이런 때가 투자 심리가 가장 불안한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네네.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업황의 겨울은 이제 내년 2, 3월쯤일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주가의 겨울은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네. 지금 이제 겨울이죠. 지금 이미 겨울에 들어온 거죠. 네. 네. 피를 이미 반영하니까. 겨울 왔는데 갑자기 네. 추가 겨울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사실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도 지금이 아까 제가 M&A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주가 관리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D램이나 이런 거 돈을 벌어서 M&A 하는 재원으로 써야죠. 물론 이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돈 벌어서 사실 지금 M&A 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그리고요. 네. 그 이 파운드리 쪽이나 이게 좀 투자 금액이 자연스럽게 좀 더 올라가야 될 게 이제 EUV 가지고서 안 만드는 칩이 너무 없어졌잖아요. 7나노 EUV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2017년, 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제 또 인텔이 결국 또 파운드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 규모의 경제도 그렇고 고객들을 지금 이렇게 EUV가 부족할 때 먼저 확보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해야 될 돈도 많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이제 시장에 도는 소문 중에 삼성전자 투자가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데 예를 들어 뭐 26조 정도 메모리에서 내년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지금 야 28조, 29조래. 이거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1,100원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 26조 내년 메모리 투자로 봤다라 그러면 네. 지금 현재 환율 1180으로 곱해보면 28조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네. 여기서 투자가 더 늘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심리를 타고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들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D램 쪽은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고 아마 내년 초쯤이 업황의 겨울이 올 거고 그걸 선반영한 지금이 이제 주가로서는 겨울인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랜드는 워낙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랜드를 알겠냐?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랜드는 뭐 키옥시아 상장이 변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 연기되면 거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개연성도 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그거를 하는 기저에 깔린 거는 그만큼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경쟁력이 도태되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만한 투자다. 우리 그 시장을 가지고 오는 투자니까 되게 좋은 건데 네. 지난해 안 된 이유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딱 그 이 지금 의결권을 가지고서 상장에 관여할 수 있는 회사는 딱 셋이 있어요. 도시바, 그 다음에 호야,
그다음에 이제 베인 캐피탈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증자했던 밸류가 26.5조 밸류였는데 지난주 상 지난해 상장이 한 17에서 18조 얘기가 나와서 상장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보면 랜드만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키옥사가 과연 상장이 되겠느냐 이슈도 벌써 나왔죠. 근데 상장이 만약 안 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점점 더 도태되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D램 3사가 결국은 D램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낸드까지 좀 상위 3사로 커나가는 이런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도 좀 그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리포트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 Winter will be short. 네. 아, Winter will be short. 네, 네. 네. Winter 온다. 근데 short and mild. 짧고 mild하다. 네. 저게 또 분석한 자료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뭐 사실은 이제 기존에 조금 이제 저 그 강한 시황 갖고 있는 분이 오면 우리는 반대로 여쭤보고 또 조금 보수적인 시황관이 있는 분이 오면 네. 또 반대로 강한 쪽에서 여쭤보니까 뭐 우리 시청자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렇게 네, 이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요즘 굉장히 뭐 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SK증권의 김영우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블리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